오묘한 강릉 사투리의 세계. 여는 강릉이래요.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.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공부벌거지였잖아. 기억나지? 공부벌거지? 그냥 벌거지 아니고? 뭐이라고? 이 벌거지 같은 게... 벌레의 강릉말 표현은 벌거지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 대화에서 나온 공부벌거지는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공부벌레를 뜻하는 말이죠. 예문을 더 들어보시죠. 어머야라, 여 뭔 벌거지가 있다야. 벌거지가? 어데? 뭔 벌거지나? 이 말은 어머 여기 벌레가 있네. 벌레가? 어디? 무슨 벌레지? 라는 뜻이죠. 벌레의 강릉말 벌거지. 두 친구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시죠.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공부벌거지였잖아. 기억나지? 공부벌거지? 그냥 벌거지 아니고? 뭐이라고? 이 벌거지 같은 게...